한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과 이찬호는 최근 나영석 PD가 진행하는 윤스테이에 출연했습니다. 윤스테이는 시즌 2에서 케이블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나영석 PD가 윤스테이 새 시즌 첫 녹화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이찬원과 영탁은 녹화 첫날 박서준과 정유미의 교체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나 PD의 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 영탁을 통해 나 PD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영탁의 윤스테이 합류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정말 큽니다. 윤스테이 첫 방송 예정 시간은 12월 말쯤으로 영탁과 이찬호는 한 편만 녹화에 참여했고 나 PD가 두 형제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아티스트들을 초청할 겁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해외에 나가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윤스테이 프로듀서가 국내 섬을 선택합니다. 나 PD는 영탁, 이찬원, 이명웅, 특히 영탁의 예능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PD는 영탁과의 협조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탁이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에게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이명웅 소속사가 윤스테이 출연을 아직 확정하지 않지만 톱6 멤버 3명이 모두 나온다면 윤스테이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핫한 예능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새 예능 비긴 어게인에 출연하는 영탁의 노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탁이 3주 내로 비긴 어게인에 합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